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다시 강연을 맡은 현대 중국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강준영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최근에 양안관계의 정세와 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 격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중 양자 간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한중 수교 30년 차이나 리스크와 한국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중관계 30년은 바로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맺고 현대 국제관계로서 지나온 30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관계에서 현대 국제관계로 전환된 지 3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만약에 우리가 적대할 거라면 안 보면 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든 어쨌든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미래 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참전부터 1992년 이때까지 약 40년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 적대, 그죠? 원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국제정세가 변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9년에 몰타 회담에서 냉전이 종식이 됐음을 미국과 소련이 선포하고 국제사회가 화해 분위기로 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마침 대한민국은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수교를 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면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겠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겠다. 이래서 추진한 게 소위 북방정책이고 그래서 소련과도 수교했고 1992년 8월 24일 날 북한의 최대 조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북방정책의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한국과 수교를 했을까?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수교성명에서 한중 양국이 내세운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환경 구축, 경제의 번영 이런 겁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중국은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남한과의 수교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게 됐고 개혁개방이 한창인 와중에서 한국의 중급 기술력과 중간 자본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교 과정에서 대만과 한국을 단교시킴으로써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 추구하는 원칙도 관철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6.25 때 한국전에 개입한 엄밀하게 불법 개입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고 쌓여서 최근에 또 다른 역사 왜곡으로 비춰지는 항미 원조를 중국이 강조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중국은 옛날에 우리가 6.25 때도 미국한테 이기지 않았느냐, 지금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힘만 뭉친다면 결사항전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시진핑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를 맺은 다음부터 30년간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일반 수교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린 우호관계가 있고
그 다음이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인 협력 동반자가 있고 그거보다 높은 동반자가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원천이라는 데서 대지진이 났는데요. 방문해서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왜 이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중요하냐 하면 전략적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양자관계 이외에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한다라는 게 포함되는 게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중국은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상의 외교적 수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전통 우호관계, 또 하나가 혈맹관계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빼고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양국 외교의 최상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수사가 붙어도 전략적이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한데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략적 동반자보다 더 높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문재인 정부 때는 실질적 협력 동반자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회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을 붙여야죠. 뭐 구체적 협력 동반자라든지 구체적 전략 협력 동반자라든지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수교하고 나서 다양한 형태로 다 양국 정상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바로 중국을 갔죠.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에 방한하고 거의 9년째 한국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갔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왕치산이라는 국가부주석이 왔는데 또 초청을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또 초청을 합니다. 중국 오시라고. 그런데 그거는 외교 관례상 잘못된 거죠. 한국 대통령들이 여러 번 갔는데 안 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못 오는 이유가 있죠. 확고한 발전 단계에서 우리는 2016년에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맞았고 그때부터 한중 관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중 관계를.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하더라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대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도 전화 통화만 하고 양측이 그런 방문 특히 시진핑의 방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현재 정부는 우리가 다시 가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결정할 문제죠. 한중 수교 30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서로 초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교류, 사회교류, 문화교류 이런 거 훌륭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상호 교역액이 3천억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런데 우리 수교의 가장 큰 북방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이 한반도 통일의 기초가 되자라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예요. 그런데 수교 30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물론 중국의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처음에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핵을 법제화해서 어떨 때 쓰겠다, 전술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의 목표와 취지 자체를 놓고 보면 경제교류나 이런 교류는 충분히 양측을 설득할 만한 효과가 있었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정상 국가와는 사실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수교 성명과 수교의 초심을 놓고 보면 한중 수교 30년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게 중국이 그걸 못해줬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 안에는 북한 요인, 그다음에 한미동맹, 한중협력, 미중 갈등 요소들이 다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단순하게 절반의 성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한중수교 30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게 바로 한중 간의 경제 교류입니다. 1992년 수교했을 때 약 63억 달러였어요. 64억 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국의 교역액은 3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외무역 의존도가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이렇게 한 곳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전 세계 200개 교역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128개국이 중국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중국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이 됐고 우리도 중국의 세 번째,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대중무역이 그동안 우리가 쭉 흑자를 봐왔는데 올해 특히 8월 이때부터 연속해서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약 30년 만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고착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광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국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장기화되면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요소수 사태라고 있었죠. 요소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요소에다 물 탄 게 요소수인데 이게 디젤 차를 움직이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첨가물이에요. 근데 이게 안 오니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존도를 살펴보니까 75%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게 55%고요. 90% 이상 의존하는 게 339개 품목이더라. 이것도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서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목을 매달고 있으면 중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제 안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상대국이다. 물론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 반도체를 40%를 수입합니다. 중국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반도체가 최종 물건이 돼서 나오는 거는 한국과 대만이에요. 그럼 이 최종 물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드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그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자동차 하면 반도체 때문에 뭐 6개월, 1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물건을 마지막으로 엔드 유저한테 보내야 되는데 반도체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특히 사드 이건 때처럼 대놓고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문제에 우리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 왔는데요.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잘 해결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게 이제 걱정이죠. 정치 외교적으로는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좀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특히 이 14억 시장이라는 경제력을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압박을 합니다.
한알령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하죠. 여론전과 심리전을 병행하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이런 패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면 BTS 상품 불매운동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네티즌들, 그것도 아주 젊은 네티즌들입니다. 지오링호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링링호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20, 30대죠. 그리고 더 어린 10대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고 2010년에 세계 제2대 경제체로 성장합니다.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이 호랑이, 특히 미국에게 압박당하는 중국, 이 큰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매우 공세적인 외교를 하고 이런 젊은이들도 매우 공세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SNS라는 무기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치도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문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복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이전에 기모노가 중국 거다라고 하는데 또 엄청 시달렸었어요. 중국이 거대 국가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중국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계는 한국이라는 자기네가 볼 때 작은 나라, 21세기 아이콘으로 우뚝 선 한류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원조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됩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중국 이유 없이 싫다가 80-90%예요. 뭐 미세먼지도 싫고 짝퉁도 싫고 막 이러다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중관계 얘기하지만 이유 없이 싫으면 안 되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싫은 거는 억지입니다. 그러면 설득도 할 수 없어요.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계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악화된 국민 감정을 양국 정부가 잘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계속 그러죠. 이게 서방의 잘못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서방 소식을 자주 접하는 한국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이든 타이든, 물론 미국의 요구도 있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서태평양 전략과 관계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과거 수십 년간 한마디도 안 했던 게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나오더니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고구려사가 중국의 변방사다. 그게 사실은 합의한 적도 없지만 구두로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자라는 합의 아닌 합의를 했어요. 구두로.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최대의 아픔인 6.25가 남한 정부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미국에 대항한 중국의 조선 원조였고 거기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수많은 이산가족과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정국을 너무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정말 또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관계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중 간의 전략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만 가운데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냉전 구도가 있었고 미국 편에 줄 서고 소련 편에 줄 서고 그죠? 그다음에 뭐 중국은 중립국가를 비동맹 국가를 지향했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진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유일극 시대가 됐고 거기에 중국이 쫓아오면서 미중 양강 시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래 미국에 줄 서 있었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미중 전략 충돌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인식 충돌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발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국 김치가 절인 음식이잖아요. 절인 음식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사천성에 가면 사천 김치라고 해서 절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춧가루도 최근에 들어온 거잖아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량돼서 먹는 거니까 아 그건 한국 거다라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국의 부상이 주변 국가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 거를 뺏어와서 자기화하려고 한다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돌의 근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죠. 정부 간에는 좋다 그러고 악수하고 다 했지만 민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게 사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다. 그런데 어차피 지나가야 할 달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한중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한국과 미국은 동맹 구조입니다. 동맹 구조라는 건 뭐냐 하면 한쪽이 침략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게 동맹이니까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나라를 도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는 미국도 들어와야 되고 미국이 뭘 하면 한국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면 자꾸 우리한테 파병해달라고 그러고 그때마다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바로 동맹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같이 안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 동맹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954년에 맺어서 지금까지 70몇 년을 왔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걷어찹니까? 있는 걸 관리를 잘 해야죠.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국의 동맹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92년에 한중 간의 협력 구조에 바탕을 둔 수교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미동맹 구조는 70년이고요. 한중협력 구조는 30년 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예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전통관계와 현대관계를 섞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중국은 우리와 제도와 가치가 다른,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와 가치가 다른 사회주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전제왕조 막 이럴 때 교류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한중협력 구조는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출발점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남한 한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정말 자기네끼리는 혈맹이잖아요. 이거를 북한을 설득을 했든 어떻게 했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온 겁니다. 그만큼 한중관계는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잘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요인이 북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고 한미동맹 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북한 요인과 한미동맹 군사 안보 구조 때문에 경제와 사회 분야에 우선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한중협력 구조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구조와 한중협력구조의 차이다. 이걸 놓고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갔으니까 중국에 가까워져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미국이니까 우리는 미국 밑에 계속 있어야 있고 끝까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선택적 협력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 북핵의 위협,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이 돼 있으니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동맹 구조를 튼튼히 한 가운데 그 다음 거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중협력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잘 못했잖아요. 특히 어떨 때는 아, 북한하고만 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도 약간 한쪽에 몰아놓고 특히 미국은 더 무시하고 중국은 북한의 유일 협력자니까 최대 조력자니까 중국의 눈치를 또 과도하게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 거다. 그렇다면 외교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이 동맹구조와 협력구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미중 신냉전 시대다. 중국의 부상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는 분명하죠. 왜 신냉전이라고 하느냐. 미국과 과거 소련은 군사력과 제도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미중 간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세계의 공장으로 그 다음에 WTO 체제에서 국제 공평 교역 환경의 최대 수혜자가 된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국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제도 가치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 파워 문화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냉전인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중 신냉전 구도다. 여기에 휩쓸리고 안 휩쓸리고는 해당 국가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미중 갈등 구조는 쉽게 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상하는 중국을 제압해야겠다라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행동에 옮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뺏어간 일자리와 산업을 찾아오겠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그러죠? 전통산업 회복하겠다. 그거 중국한테 다 뺏겼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뺏겼는데 중국은 그 뺏어간 걸로 또 훔친 기술과 해킹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 조작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국제 규범을 벗어난 시스템을 써서 국제 무역 구조를 파괴시켰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한다. 어떻게 도전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달러 패권이죠. 모든 국가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외환 보유고. 그 다음에 막강한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이전에 뭐 스물 몇 개 중에 12개를 미국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원활한 그 선박의 이동, 물류의 이동 이걸 해주면서 거기서 생기는 fee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달러 체제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해상 군사력에 나도 투자할 거야. 왜 달러만 국제 통화가 돼야 돼? 나도 할 거야. 그래서 외화 국제화 이런 걸 추진합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벌써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했습니다. 요녕함, 산동함, 얼마 전에는 복건함이라는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했죠.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초계기도 있고 조기 경보기도 있고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함재기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직접적 도전이 아니냐. 그러면 역산을 해본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 돈을 못 벌게 하겠다. 그래서 무역에다 대고 관세를 매기고 무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도록 중국에 타격을 입힌 게 바로 무역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을 또 못 만들게 하려니까 훔친 기술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트럼프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고 나더니 여기에 바이든은 의회 정치를 50년 한 사람이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8년을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 이후에 최고의 중국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홍콩, 위구르, 대만, 민주, 자유 이런 가치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이 갈등이 안 끝나죠. 누가 하나가 잘못했다고 그러기 전에는 안 끝나는 구조가 바로 이 구조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갈등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상수입니다.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 이럴 거다. 해소 안 된다고 보고 작전을 짜야 된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왜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상대는 안 움직이는데 그리 미리 그런 그림을 그리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거미줄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섰죠. 경제적 관계, 외교적 영향력, 경제 규모 뭐 이런 거 이제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이런 것들 앞서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약한 거는 디펜스 네트워크, 군사적인, 왜냐하면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터리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군사적 역량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어때요? 저것까지 미국 밖으로 튀어나오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미중 갈등을 한중 관계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정적으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민주동맹 이런 걸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교두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죠? 조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몇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시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는 경제협정이 있고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는 경제협정이 있습니다. 원래 CPTPP는 옛날에 TPP라고 그래서 오바마가 만들었고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여기서 탈퇴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일본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CPTP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가려니까 그 나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IPEF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앞에 건 협정이잖아요. 이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RCEP과 CPTPP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11개국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 보고 미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우리한테만 대미경사를 압박을 합니다. 이 취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인데 여기에서 한국이 낙오되면 한국의 기술, 초격차 전략 이런 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자기네들 빼고 왜 들어가냐고 한국한테 압박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봐라. 미국, 일본, 대만
중국하고 적대적이다. 그래도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데가 한국 아니냐. 그러면 이 반도체 동맹, 이 동맹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고 반도체 협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반도체 협의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에 전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IPEF와 이 G4는 다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11월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자, 10월 16일에 공산당 대표대회가 20차 당대회가 열렸고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했다라는 것은 시진핑이 추구하던 공세적 외교 1대1로 중국의 꿈, 그리고 대미 항전,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연임이 됐다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시진핑의 대외 전략과 시진핑의 정책이 적어도 5년간은 계속될 거라는 그런 큰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외교적 힘을 과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면 아마도 한국과 대만에 가장 먼저 그런 강경 의사를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시진핑은 중국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이 되면 세계적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더 이상 미국의 압박, 국제경제의 압박을 안 받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시진핑의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은 한 번 더 했고 중국의 강국화를 추구할 새로운 흐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택동식의 소위 강압정치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 시진핑은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 중국을 개혁하고 발전한 등소평, 그리고 새로운 중국, 새 시대의 중국을 건설하는 시진핑, 이렇게 3두 체제를 형성을 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오쩌둥과 시진핑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철저하게 중국인들이 선택하고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데, 인류 정치 발전의 통례를 보니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거 혹시 제2의 문화대혁명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진핑 3연임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시진핑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목표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을 물리치고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경제력뿐만 아니고 군사력, 기술력까지도, 이 기술에는 사이버 기술까지 들어갑니다. 우주 환경에서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거를 내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세계적 국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어쩌면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국가, 이런 거를 가지고 꿈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꿈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힘을 실어주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독불 장군식으로 가서 주변 국가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늑대 전사 외교라고 들어보셨죠? 전랑 외교. 강공책을 쓰다 보니까 주변에 중국과 잘 지내는 국가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세계적 국가가 되겠느냐.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 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35년에 그 전 단계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3년임을 보고 4번, 5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이 아, 당신이 하니까 좋아, 계속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하면 시진핑식 강세 공세 외교가 한중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완전히 그러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백조가 하얗잖아요. 검은 백조가 생겼어요.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회색 고풀소. 고풀소가 저쪽 밀림에 있으면 그게 뭐 3톤이 됐든 5톤이 됐든 위험하긴 하지만 나랑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밀림을 뚫고 민가로 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부채 위기, 부동산 거품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관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터지면 그거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국민소득이 한 12,000불 됐습니다. 중진국까지는 잘 왔어요. 이제 초입 단계까지. 앞으로 이걸 뚫고 고위 중진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는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고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과 싸운다는 타키 투데스의 함정. 여기에 빠질 우려도 있죠. 물론 미국은 이걸 무시합니다. 무슨 우리와 싸워? 라고 하면서 무시하지만 이런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도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말을 안 하니까 이 타키투스가 목민관이에요.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늑대와 소년이 된 거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타키투스 함정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산당 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중 갈등을 잘 넘어가면서 남들이 신냉전으로 보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세계적 국가가 될까? 내부적, 외부적으로 적들이 많죠. 이게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된다.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 된다.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이 해라.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압박을 하니까 북한의 안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한반도 정책의 기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에 대한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남북한의 변고가 생겨서 통일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거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통일 한반도, 그것도 배후에 미국을 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는 중국은 피곤해질 테니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한반도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를 합니다. 최대 최소 전략. 100%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지만 안 도와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에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했고 중국과 같이 가겠다. 중국과 같이 가는 이유는 대미 압력을 누가 배후에서 상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중 경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변할 거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말을 안 듣지만 전략적으로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북핵 해결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과도한 소위 그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최근에 사드 문제를 중국이 또 들고 나왔어요. 한국이 사드 세 가지에 대해서 사드 3불이라고 그러죠? 네,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사드 더 이상 배치 안 할 거고 한미 일 삼각 동맹도 추구하지 않을 거고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미사일 방어망에도 한국이 안 들어갈 거고 그런 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제 8월 말부터 사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고 근데 이 문제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드 문제가 왜 생겼냐를 알아야죠. 사드는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보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이더를 북한한테만 고정해 놓으라는 거죠. 근데 레이더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데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불 1한 레이더의 탐측 범위도 이쪽으로 돌리지 말고 고정해 놔라 이겁니다. 이거를 갑자기 최근에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전혀 안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 한중간에도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 잘 왔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둘러싼 탈북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거 많이 없어졌죠. 마늘 분쟁이 있었고 고구려사 동북공정이 있었고 서해 침입해갖고 불법 조업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다 미봉책으로 넘어갔죠. 앞으로도 지금 이어도라는 섬도 아니고요. 암초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충분히 요충지기 때문에 영토 문제화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카디스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원래 방공식별구역은 내가 간다고 통보만 해주면 해주게 돼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근데 불법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쿼드라는 거, 그다음에 오커스라는 거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빨갛게 돼 있는 게 중국 편이고요. 파란 게 서방, 미국 편입니다. 이 검은 것들이 뭐예요? 지금 양측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진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해가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경제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 맘대로 잘 안 되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한쪽을 선택을 해서 가면 해결되면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미국만 선택한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중국만 선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맨날 자주 섞인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같이 세계 9위의 무역액과 한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돌고래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득을 통해서 한중관계도 새로 기준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30주년에 돼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이다. 한국도 한국 편이 되자.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활동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핵심 이익이 한국의 핵심 이익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가치가 또 100% 한국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외교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숙제가 아닌가. 이를 통해서 중국과는 중국이 걱정하는 우려, 이거를 합리적 우려로 바꿔줘야 되고요. 우리도 중국에 대한 지나친 막연한 기대에서 아 이제 이 정도에서 기대를 해야겠다는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